롯데차에 앉아서 그 챔피언을 위험을 뽐내고 있는데요. 그 주인공인 롯데오픈 챔피언 성유재 선수를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. 성유진 선수입니다. 정규 투어 73번째 대회에서 자신의 생애 첫 우승을 달성한 성유진. 롯데 타워를 상징하는 트로피가 전달이 됐습니다. 사실 세타차 선두에서 내려와 본 적도 있고 많이 챔피언즈에서 미끄러진 경험이 많아서 기대는 사실 안 했었고요. 어제도 플레이가 끝나갈 때쯤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 좀 벌써부터 부담이 되는데 어떡하지?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다른 선수들은 아이언으로 다 끊어가서 저도 이제 좀 아무래도 2번 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캐디 오빠와 상의 끝에 공격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네. 그렇게 좀 우드가 어쨌든 러프에 깊게 박히지 않아서 좋은 어프로치 샷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사실 프로암을 했었는데 네. 그 프로암 치시는 이제 롯데 관계자분께서 자기랑 친 선수들은 다 우승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뭐 저는 아니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첫날부터 플레이가 너무 잘 풀려리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. 우승하면 제일 하고 싶은 거 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네. 그때 얘기한 거 기억나요? 여행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. 집 사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요. 네 맞아요. 네, 오늘 어쨌든 네, 독립도 독립이고 예. 또 좀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한 뭔가 보상이랄까요? 열심히 쳐야죠. 네, 저는 유원골프재단에 아마 할 것 같고요. 예. 네, 저도 어렸을 때 주니어 선수 때 많은 도움을 예.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고요. 또 우리 주니어 선수들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들었어요. 그린피도 많이 올라가고 예. 또 저희 또 후세대를 위해서 좀 더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. 저희 엄마와 할머니 제일 생각나고요. 네. 좀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 좀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오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는 저는 항상 다른 선수보다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갈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던 건데 매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도약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성유진 선수 앞으로도 본인 얘기처럼 멋진 도약 응원하겠습니다. 네. 축하합니다. 성유진 선수 너무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